명수품. 안녕하십니까. 쉽고 세계적인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파트 9 해가지고 우리 가정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가정법의 종류가 있는지 쭉 살펴봤었어요. 봤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쌤이 좀 숙제로 해석을 적어오라고 했고, 그 해석을 오늘 같이 좀 풀이해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우리 저번 시간 했던 거에서 복습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상상, 소원, 희망의 분위기라고 해서 어떤 해석을 하기 전에 가정법이란 뭔지 설명을 좀 해줬었습니다. 가정법이란 현재 또는 과거의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뭔가를 바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의 종류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렇게 종류가 있었죠. 연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이 둘을 포함하는 as if 가정법, I wish 가정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그럼 이제 가정법의 과거 완료 어떻게 되는지 좀 복습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가정법 과거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된다고? 주어,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순서가 안 바뀔 수도 있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의미는 만약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한다고 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누가 뭐뭐 한다면 누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법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그러니까 자 여기 저 위에 보면은 여기 위에 조동사 과거형이라고 해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 동사 원형이 오는 것, 그리고 if 주어 다음에 과거 시제 동사가 오는 것, 밑에 줄 있는 것들 보이시죠? 요거가 제대로 나와줘야만 합니다. 맞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뭐 예문은 봤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도 그대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재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난 일이 아닌 이미 지나가 버린 것, 이미 결론이 난 것, 이미 끝난 것, 이미 이 상황이 벌어진 것, 그거를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저렇게 했었으면 이랬을 텐데, 이럴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놔두고 우리 as if 가정법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이건 가정법 if의 생략이었는데, 가정법 if의 생략은 어떻게 됐냐고 했죠? if를 생략을 하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어떻게 한다? 가정법의 뒤를 내서 이런 최종 형태로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의심한다 했죠? 첫 번째, 문장의 어순이 의문문 어순인데 물음표가 없다. 이건 뭐예요? 도치입니다. 맞죠? 도치인데, 도치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가정법이죠. 두 번째는 부정어구가 나올 때입니다. 이거는 문법적인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부정어구인 not, no, never 이런 것들이 올 때, 부정어구가 나올 때는 문장의 주어동사의 위치를 도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가정법으로 사용된 것이고 가정법으로 도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정법일 때 어떻게 되는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 물음표 없이 문장 어순이 의문문 어순이다. 그럼 뭘 하라고 했죠, 쌤이? 항상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뭐를? 가정법이진 않을까? 그거 의심을 하고 나면 뭘 한다고 했죠? 여기 이 if 문장에서 if 주어 과거 시제 동사 또는 if 주어 head pp 다음에 뭐가 오는 거? 주어하고 이게 주어하고 조동사 과거형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는지, 그리고 주어하고 조동사 하고 나서 have pp 나오는지 요걸 살펴보라고 했어요. 이거 보고 뭘 해야 됩니까? 가정법이네. 확정 짓고 가정법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이었어요. as if 가정법은 as if 주어 과거 시제 동사가 나온다면
as if 가정법 과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누가 뭐뭐 할 것처럼 누구는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뭐 예문은 간단하게 나왔었고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as if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인 had pp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마치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네가 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맞죠? 예문도 했었습니다. 이런 예문들 나왔었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나왔을 땐 IVC 가정법이었죠. IVC 가정법은 우리가 누군가가 뭔가를 바랄 때 나는 바란다 라고 한 다음에 대절이 나오게 되고 항상 생략되어 있는 대절입니다. 이 대절이 나오게 되고 뒤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경우? 과거 시제 동사가 나오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 과거 시제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IVC 가정법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를 희망하거나 바랄 때 요걸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 누가 뭐뭐 할 것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뭐뭐 할 것을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할 때 I wish 가정법 과거를 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간단하게는 예문에는 뒤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만 뿐만 아니라 IVC 가정법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IVC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여기에 뭐가 오는 경우? 과거 완료가 오는 경우 그런 뜻을 가진다고 했고 해석은 나는 바란다 누가 뭐뭐 했었기를 그러니까 이미 지난 과거에 이렇게 했었기를 바란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맞죠?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정법에 대해서 뭐 했던 거야? 진행하였던 것을 복습 한번 쫙 했고요. 실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넘어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You could do 396번까지 그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문으로 한번 봤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396번 문장부터 풀이를 해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96번부터 볼게요.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396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you could do several things에서 너는 could do, 할 수 있다, do several things, 여러 가지 것들을 자, 여기까지 at once, 한 번에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가정법을 눈치채지 못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니? if가 나와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아, 가정법인가? 근데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if랑 같이 쓰였다. 그러면은 가정법을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들이 were easy, 매우는 없으니까 뺍시다. 쉽다면, 그리고 undemanding, 어렵지 않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 자, 쌤이 항상 얘기했어요. 이 대명사. 자, 요거는 우리 꼭 파트 9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they는 그 사람, 그것들은, 또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이라고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들은 또는 그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they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인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해석을 했다는 소리예요. 즉, 위험한 해석입니다. 왜냐? 지칭하는 대명사는 특히 대명사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대명사, 인칭 대명사든 지시 대명사든 뭐 they, she, it, us, 뭐 뭐든 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그것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쉽다면 하면은 도대체 뭐가 쉬운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의미 이해를 망치고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명사들 꼭 체크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그 원래 것의 해석을 그대로 해주면서라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397번 보겠습니다. 397번에 if he had known 데 있는데 같이 볼게요. 어떻게? 만약
자, he had known에서 과거 완료가 왔다. 아, 가정법 과거인가 또는 과거 완료인가 생각을 했을 때 뒤에 had canceled, have canceled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아, 가정법 과거 완료네 생각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 그는 뭐 했었다면 그가라고 해봅시다. 그가 알았었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사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가 알았었다면 하고 나서 that절이 나왔습니다. 이 that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라는 것을 알수 있죠. 맞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 뭐가 뭐뭐 한다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니? 만약에 그가 알았었다면 the meeting, 그 미팅 또는 회의가 would be over. over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비동사와 over 같이 쓰이면 끝난 겁니다. 뭐 it's ove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난 겁니다. 그 회의가 또는 미팅이 끝났다는 것을 일찍 맞죠? 이런 식이 되겠죠. 만약에 그가 그걸 알았다면 그는 wouldn't have canceled 해서 취소하지 않았었 안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쵸, 맞죠? 안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니까 딱딱 맞겠죠. 그래서 그는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His appointment. 그의 자, 공간상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약속을.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가 알았었다면이라고 표현한 거. 또는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미 그는 몰랐고 취소를 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법에서 과거 완료를 쓴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쓴게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98번. 자, if 만약 그가 had lived 살았었다면 abroad 해외였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의미가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질문, 그는 해외에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살지 않았다는 거죠, 맞죠? 근데 살았다면 그는 뭐할수 있었다? 자, 그는 could have gotten a better deal 해서 자. got이 여기서 get, 얻다잖아요. 그래서 얻었을지도 보다는 얻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얻었을 수도 있었다. 뭐를? a better, 더 나은 거래를 자, from the local merchant 해서 merchant는 상인이에요, 상인. 그래서 지역의 상인으로부터라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맞죠? 핵심 내용을 적었으니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봤을 때, 그는 해외에 살지 않았다. 그리고 해외에 살지 않아서 그는 더 나은 거래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해외에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399번. Now, 지금, when I hear, 내가 들을 때, 뭐를? a cheer. 응원을 from the audience 청중으로부터 after I sing 내가 노래한 후에 맞죠? 내가 자 이렇게 응원을 들었을 때 I wish Kathy 나온 거 보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I wish 가정법이네 맞죠? 좀 지우고 볼게요. 나는 뭐 해야 된다? 나는 바란다. I wish 가정법이죠? 누가? Cassie가 could hear. 자, 여기서 봤을 때 could 다음에 hear이라고 뭐가 왔니? 동사 원형이 왔다는 것은 I wish 가정법 과거라는 소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 캐시가 들을 수 있기를 그것을 또한 그래 맞죠? 아직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듣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죠. 맞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꼼꼼하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들여놔야만 나중에 실제로 가정법이 나왔을 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00 볼게요. 400번에 if you 해서 여기서 poor 하면 부다란 뜻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됩니까? 만약 너가
자, 여기서 가정법 과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너가 뭐 한다면, 부었었다면 아니라 붓는다면이죠. 뭐를? 작은 바구니를 물의 어디에다가 into the line 그 줄에다가 먼저라고 되죠. 맞죠? 네가 만약에 자 이렇게 물에다가 줄에다가 물을 먼저 부으면 맞죠? 이렇게 한다면 그 empty space 비어 있는 공간은 would be quickly 재빨리 제거될 것이다. 자, 아직 제거되지 않았어요. 제거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맞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401번 문장 볼게요. 401번 문장 보면 if you로도 시작하죠. 맞죠? 얘도 뭡니까? 당연히 가정법이죠. 근데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미래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간이 좀 좁네요. 그래서 좀 내릴게요. 만약 너가 ask는 우리가 여기서 묻다라고 하지 말고 요청한다면이 맞겠죠? 만약 너가 요청한다면 someone 누군가에게 to name 뭐할 것을 이름을 대다라는 뜻입니다. name은 이름을 대다. 그래서 이름을 댈 것을 three sports 세 가지 운동을 대죠. 맞죠? 누군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most likely 대부분 자주 안 쓸게요. 쌤은 he or she 그 또는 그녀는 would be able to answer. 자, 여기서 가정법 과거이니까 미래로 해서 그녀는 또는 그는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easy. 쉽게. 알겠죠? 쉽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뭐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자, 여기서 요청을 한다면 그럴 것이다니까 아직 요청하지 않은 거라서 이건 약간 논지가 요청을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18번 또는 20번에 목적 또는 주장 문제 요 문장이 나왔다면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알수 있죠. 아, 어떤 사람한테 세 가지 스포츠가 뭔지를 물어보라는 목적과 주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가 이렇게 했었으면 됐을 건데. 네가 이렇게 요청했었으면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의도가 뭔지가 파악 좀 늦게 되겠죠.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If the people knew 해서 볼게요. 만약에, 자, 이것도 좀 띄울게요. 만약에, 뭐 한다면? 이것도 가정법 과거니까 미래의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만약 그 사람들이 뭐 한다면? knew. 안다면? 뭐라고? They were being tested. 그들이 뭐 하는 중이라고? 자, 이거 배웠던 겁니다. 이거 좀꼭 체크해 놓길 바래요. 비동사 플러스 빙 플러스 PP는 비빙 PP 제가 뵀던 겁니다. 비빙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그 다음에 BPP 두 가지죠, 맞죠? 앞에 거 BING 뒤에 거 BPP 수동태. 진행형과 수동태가 합쳐져 가지고 진행형 수동태라고 얘기했었고 되는 중이다라고 해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되는 중이라는 걸, 자, 여기서 대절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왜 문장 하나에 주어가 지금 두 개다. 그렇지? 접속사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써요? 맞죠? 그래서, 그들이 테스트 당하는 중이라는 것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맞죠? 안다면, 맞죠? 그 다음에 해석은 쌤이 좀 치우고 갈게요.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would instantly 즉시 뭐 해야 될 것이다. 자, come이니까 또 와야 할 것이다는 거죠, 맞죠? 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바뀔 수 있는데 왜냐하면 to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즉시 와야 할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와야 될 거라 이 말이죠. 와야 될 것이다. to the aid 도움으로 또는 도움을 향해서 이렇게 되겠죠, 맞죠? 도움을 향해서 낯선이의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낯선이 를이 맞겠죠. 여기서는 자 over는 의라는 뜻이 기본이지만 여기서 도움 근데 누구를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볼게요. 마지막은 쌤이 좀 공간상 좀 지우고 볼게요.
이런 것들 치우고 403번 보겠습니다. 403번 문장은 If you hung 해서 볼게요.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데 hung이 원래 원형이 hang인 건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hang, hung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hung은 과거 형태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만약 너가 뭐 한다면 매달 아 놓는다면 물론 아직 매달아 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한다면 뭐를 그 에코 카드 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카드를 어디에다가 그 에코 도어 문에다가 맞죠? 만약에 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면 너는 would not change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자, 미안해요. 너는 아니라 우리는이죠. 우리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너의 시트, 우리 침대 커버 시트를 말해요. 침대 시트, 베개 케이스, 그리고 파자마를 그렇죠? 아, 베개 케이스는 우리 뭐 베개 커버를 말하는 거겠죠? 콩글리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아, 이렇게 하면 안 할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맞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404번 먼저 볼게요. 404번에 If you gave and then ask 해서 자, 뭐 한다면 만약 너가 gave 나왔으니까는 가정법 과거겠죠? 준다면 그리고 자, 이거 병렬구조니까 명심하세요. 바로 and 나왔으니 똑같이 해석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then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물어본다면 또는 요청한다면 for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 right away 바로 in return 되돌려서 맞죠? 또는 보답으로 되돌려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만약에 네가 이렇게 준다면 되돌려서 너는 뭐할 것이다? Wouldn't establish a relationship. 너는 확립하지 않을 것이다. 맞죠? 확립하지 못할 것이다도 괜찮죠. 맞죠? 뭐를? 관계를. 아직 확립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가 준다면, 그리고 물어본다면 어떤 것을 다뤄 되돌려서. 자, 여기서 되돌려서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직역하면 되돌려서지만, 이건 쉽게 말해서 보답으로죠. 맞죠? 네가 주고, 바로 그 보답이 뭔지를 물어보면, 너는 관계를 확립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파트 9와 좀 논외로 어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금 쌤이 장상이 직역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사이에서 좀 아리까리해질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되돌려서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확립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돌려준다는 게 뭘까? 관계를 확립한다는 게 뭘까? 잘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다진다라고 하죠. 맞죠? 뭔가를 다지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establish라고 영어에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establish 사전 치면 확립하다 나오거든. 그래서 뭘 하냐면 해석을 아, 관계를 확립한다 한다고. 근데 질문. 관계를 확립한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전혀 대답을 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글쎄요.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어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또는 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꼭 꼭 신경 써서 어휘를 해석하는 것도 해석하는 거지만 이해하는 걸 위해 더 깊게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If 만약 너의 마을이 had, 아,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야죠. 가진다면, 여러 학교들을, 맞죠? 그렇다면, there would be, 거기에는, would be, 자, 봐봐요. 주어 there 나왔고, 조동사 과거형 would 나왔고, 동사 원형 be 나왔으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의 용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있을 것이다. 종종 차이점이 맞죠? In the kind 종류에서 of slang 우리 속어들의 또는 속어의 heard 들리는 자 이거 과거 분사인데 좀 어렵습니다. heard 들리는 각각의 학교에서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heard 해석이 어려웠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다? 가정법 과거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406번, 407번 보겠습니다. 406번과 407번에서 406번부터 볼게요. 당황했을 겁니다. 406번 보면 왜 당황했을까? 봤을 때
헤드쉽인 해서 어 순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어 순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일단 그거는 논외로 하고 뭐부터 봐야 되냐. 어 순 주어 동사 어 순이 이상하다.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물음표가 있냐는 거지. 물어보는 문장이냐는 거예요. 봤을 때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의문문 어순으로 썼다는 거지. 그럼 뭘 의심해라? 두 가지. 첫 번째, if를 사용한 가정법의 생략. 두 번째, 뭐예요? 아, 부정어구로 인해서 도치가 발생했다. 근데 지금 딱 봐도 부정어구는 없잖아. No, not, never, nothing, no one.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어순이 바뀌었다? 아, 이것은 가정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해석할 때는 내가 뭐 하라고 했다? 아 그냥 if가 원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 이 문장은 어땠을까를 봤을 때 원래는 if she had been appointed 였겠죠. 원래는 이랬겠죠. 근데 거기서 뭘 했겠다? if를 날리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어순을 바꿔야 되니까 의문문 어순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head를 앞으로 뺐다는 거지. 그래서 had she been appointed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거 원래대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만약 그녀가 appoint는 임명하다죠. 근데 우리 배웠던 개념을 활용해봅시다. had been pp, been이 나왔다는 been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것을 보라? pp가 나오는지 ing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를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been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보니까 pp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내가 뭐라고 합쳐진 거? 수동태랑 완료시제랑 합쳐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되어왔다. 어떻게 당해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임명되었었다면 이죠. As a chair, as the chairman. 의장이죠. 이거잖아요. 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장으로서 of the committee, 위원회의, 맞죠? 단어가 좀 어렵긴 했어요. 이랬다면, 근데 사실 임명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She, 그녀는 would have chosen, 뭐 했어야 됐다? 선택했어야 했다. Me, 나를 as vice chairman. vice는 우리 부예요, 부. 부회장, 부의장, 부의장으로서 이렇게 되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기본이고 가끔 여기서 알 수 있는 뉘앙스는 뭐다? 그녀는 의장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의장이 되면은 이랬어야 했다는 그냥 아쉬움의 표현일 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자, were it not for 짜증나죠?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의문문 어순이네요. 그럴 때 자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아, 이것은 가정법일 수도 있겠다.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가정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뒤에를 봤을 때 it would never be에서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다 나왔죠? 충족하네요. 그럼 가정법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원래 문장 어순도 생각보다 해석이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어순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네. if 나왔을 것이고 if it were not for internet technology 였겠죠. 요렇게 되었을 것인데 요 문장도 해석 못해. 왜냐면 여기가 막혀. 맞죠? 여기가 막혀. It were not for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좀 힌트를 주면 이렇게 주어 비동사 not for 이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원래 직역하면 이래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were not 아니다는 거죠. 뭐가 아닌데 인터넷 기술에 대한 것이 이랬는데. 자 다시 보면 자 이거 뭐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기술에 대한 것이라는 거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인터넷 기술 덕분이라는 거죠. 이 for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덕분이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어서 그걸 해석을 짚어줘야만 해석이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여기 만약에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이죠. 맞죠?
인터넷 기술 덕분이. 그렇다면 it would never be possible.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To drastically cut down. drastically 하면 급격히 cut down, 줄이는 것이죠. 맞죠? The prices, 가격을 of out of country. out of country 하면은 국외거든. 그래서 국외 전화.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국제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국제 전화의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래서 아, 인터넷 기술 덕분이 아니었다면 국제 전화 비용이 내려가는 게 참 힘들었을 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아, worry not for 이렇게 썼고, 이렇게 쓰는 거 상당히 그렇게 독특한 구조가 아닙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두 번째 한번 힌트를 줄게요. worry 나왔죠. 근데 여기 it이 있거든. 우리가 it을 뒤에 was로 쓰지 were로 쓰는 경우는 없지 않냐? 그렇지? 그렇게 해서 아, it이라는 주어에서 were를 썼네는 그냥 빼박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볼 것도 없어요. 가정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이 생겼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보겠습니다. 408번부터 볼게요. If you 해서 만약에, 만약 너가, 자, had come이니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될 것이 come은 came과 마찬가지로 come은 과거 분사예요. PP, 동사 원형 아닙니다. 생각 잘해야 돼요. 만약에 너가 had come, had PP니까 과거 완료예요. 만약 너가 오게 되었다면, 또는 왔었다면으로 할게요. 왔었다면 다시 집으로 just 5 minutes earlier, 5분 빨리. 그렇죠? 하, 일찍도 괜찮아요. 만약 너가 왔었다면 다시 집으로 5분만 빨리, 그러면 너는 could have watched, 가정법 과거 완료란 뜻이네요. 그래서 너는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라는 것이죠. 맞죠? 뭐를? 대절 있네. 대답해 뭐 있습니까?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그래서 너는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뭐를? dramatic scene, 극적인 장면이. 자, 근데 볼게요. 아, 뒤에 동사가 없네. 이 뜻은 뭐예요? 접속사가 아니네. 요렇게 흐름이 갔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극적인 장면을 TV에서. 좋아. 자, 여기서 that은 that chair, that man 이렇게 얘기할 때 지대명사 that이죠. 맞죠? 그 극적인 장면, 그 사람, 그 책상,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409번 볼게요. 만약 너가 had returned니까 had pp에서 if 왔으니까 아,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안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너가 돌아왔었다면이죠. To the joyful feeling, 즐거운 기분으로. 그렇죠? 자, that절 나왔네. 앞에 feeling이라고 명사가 있으니까 that은 형용사절 접속사겠죠. 그 기분이 뭐냐면 너가 뭐 했었던? had 가졌었던 through play, 놀 일을 통해. 맞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맞죠? 만약에 네가 돌아왔었다면, 근데 돌아오지 않았지만 돌아왔었다면 you would have found, 너는 발견했었을 것이다. 물론 발견은 못했지만 발견했었을 것이다. 대절 나왔는데 앞에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 접속사라서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바로 발견했을 것이다. 너가 뭐, 너가 느끼는 것을 happier, 더 행복하게 너 자신에 대해서 이래야 되죠. 맞죠? 근데 사실 너는 돌아오지를 못했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못했다 라는 거죠. 맞죠? 이미 지나간 과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410번 문장 갈게요. 만약, 맞죠? 만약 we live, 우리가 산다면. 자, 근데 if의 가정법 과거니까는 산다면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아직 살지를 않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산다면,
어디에서? 예측 가능하지 못한 세계에서를 쪼죠. 그런다면, 자, 근데 where이 나왔어요. 우리 이거는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관계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where 앞에는 항상 꾸며주는 명사, 특히 장소, 위치가 나온다고 했고, 여기 보시면은 world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이 where은 앞에 있는 그 세계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세계가 어디냐면이죠. 맞죠? things, 어떤 것들이 또는 사물이 changed, 바뀌는 in random, 무작위로 또는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이런 세계에서 만약에 사면 우리는 뭐할 것이다? would not be able to figure. 가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줘야죠. 맞죠? 해석할 때도 우리는 figure,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알아차리 또는 이해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뭐를? 그것들을. 또는 이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이게 한글에서도 가정법이 상당히 조동사와 시제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섞이니까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씩 해나가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릴 때, 맞죠? 내가 어릴 때, 뭐 한다?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 worship 해서 뭐 했다고? worship은 우리가 숭배하다는데 숭배하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내 부모님이 누구를 숭배하겠냐? 뭐 하겠냐? 우리가 존경이나 또는 뭐 했다? worship은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 우상으로 여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존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어울리네요. 만약에 부모님은 존경 했다라는 거죠. 뭐를? 의학적인 선생님, 그러니까 의사들을, 맞죠? as if부터 볼게요. 마치, 자, 여기 뒤에 보니까 they were이니까는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마치라고 해줘야죠. 맞죠? 마치 그 선생님들이 were exceptional beings. exceptional 하면 예외적인이고, beings는 존재잖아. 그래서 마치 그 선생님들이 예외적인 존재인 것처럼, 일 것처럼, possessing, possessing죠. possessing, 뭐 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 이거 현재 분사 ing입니다. 맞죠? 현재 분사 ing, 소유하고 있는. God-like quality. 신과 같은 특징들을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웃긴 거, 아, 쌤, 어떻게 이게 possessing이 현재 분사인 걸알수 있었을까요? 라고 봤을 때, 자, 문장을 봐봐. as if부터 우리는 쭉 했단 말이야. 아, 주어 나왔지. 동사 해석했지. 근데 뒤에 또다시 동사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possessing이라고 ing 형태가 왔지. 자, 우리 파트 1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문장 맨 앞에 ing가 온 거니? 그것도 아니지. 질문. 동사 다음에 나왔니? 전치사 다음에 나왔니? 전부 다 아니지. 그럴 땐 이게 동명사였겠지. 근데 하지만 여기서 possessing이라고 해서 ing가 나왔지만 어떠한 위치에도 오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파트 3는 쌤이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 if the earliest stone age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stone age는 석기 시대죠. 만약 가장 초기의 stone age, 석기 시대 humans, 사람들이 had not cut은 과거 완료 had pp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했었다면이죠. 그래서 자르지 못했었다면 raw food, 날것의 음식을 with sharpened knife,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되었죠? 아, 석기시대 사람들이 이걸 못했었다면, we would have always used 해서, 자,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 했을 것이다? 뭐 했었을 것이다? 사용해왔을 것이다. 근데 아직 물론,
당연히 자르지 못하지 않았고 우리는 항상 사용하진 않았죠. 뭐를? invention, 발명품을 to devise, 뭐 하기 위해서 고안하기 위해 또는 디자인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방식을 to feed, 먹이는 우리를. 자, 여기서 항상 사용, 자, 만약에 우리가 석기시대 사람들이 자르지를 못했다면 뭔가 더 잘 자르려고, 뭔가 더 잘 가공하려고 발명품을 만들지는 못했을 거라는 소리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문장이 길었지만 우리는 가정법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면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단어 모르는 거, 단어만 알면 되는 부분이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어야 됩니다. 가정법을 해석할 수 있다면, 알겠죠? 단어를 안다면. 다음 볼게요. You can actually, 너는 can actually, 실제로 될 수 있다. 뭐가? 너 자신의 cheerleader, 우리 cheerleader가 맞죠?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자, by 다음에 talking이 나왔는데 ing 나왔죠? 문장 맨 앞 아니죠? by라는 접사 뒤에 남았으니까 얘는 동명사. 말하는 것에 의해 yourself, 누구한테? 너 스스로에게. 맞죠? 어떻게? positively, 긍정적으로. 맞죠? 그리고 자, end가 나왔어요. 뒤에 뭐가 나왔냐면 acting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럼 얘랑 뭐랑 연결된 건지를 생각을 꼭 하라고 했죠. 왜? 병렬구조니까 뭐랑? talking이랑 연결되는 거네. 그래서 왜? 형태가 같잖아. 얘들아, 맞지? 형태와 뜻과 다 같아야 돼요. 뭐가 되면은 연결이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줬냐면 아까 말하는 것에 의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뭐 하는 것에 의해? 행동하는 것 세 의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될 수 있다 했잖아. 치어리더가 말하는 걸로, 그리고 뭐 하는 걸로? 행동하는 걸로. As if, 자, 여기서 뭐 가정법이 등장하죠. 마치 you were 이니까 as if 가정법 과거입니다. 앞으로 될 거. 마치 너가 이미 그 사람일 것처럼. 자, 근데 대신 나왔어요. 자, 이 대답에는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person이라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무슨 접수사입니까? 형용사절 접수사죠. 맞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you want, 너가 원하는 to be, 되기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이 좀 문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길어지는 게 어려워요. 어렵고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파트 9에서 상대적으로 가정법 파트는 문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문장 하나하나가 가정법이 쓰일 때는 보세요. 문장 길이 다 길잖아. 아니, 웬만하면 짧은 문장이 잘 없어요. 왜냐면 가정법이라는 것은 이게 형태가 딱 정해져 있고 그게 자체가 문장을 두 개를 꼭 붙여야 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근데 뭐 하면 안 돼? 쫄면 안 돼. 길지만 쉬워. 길지만 쉰다. 뭐를 가정하고 이게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이렇게 할 걸 가정하는 건지, 이미 지나간 거면은 아 옛날은 안 됐지만 지금 이렇게 됐다면 좋았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지금 파트 9에서의 해석 방식이나 해석 내용은 여기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파트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볼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정리 하나 해야 되는 거, 파트 6, 7, 8, 9 하면서 우린 뭘 했습니까? 시제, 조동사도 봤죠? 시제도 봤죠? 수동태도 봤죠? 그럼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가정법까지 보고 있다고. 이 해석이 솔직히 지금 와서 뭐 하나 따로 넣는 게 있냐는 말이지. 파트 1부터 지금 파트 9까지 달려오면서 파트 1에서 했던 내용이 9에서 안 나오느냐, 파트 2에서 했던 내용이 9에서 안 나오느냐, 파트 6에서 했던 내용이 파트 9에서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파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점점 어렵게 느껴지고 왜 점점 해석이 안 될까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 왜 그렇냐면 파트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쌓여가는 거라고. 점점 같이 쌓여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되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까다로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할 거 없고 파트 10, 11, 12, 13, 14, 15 더 어려워질 거야 당연히. 왜냐면 앞에 배웠던 걸 다 종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두 번, 세 번 더 봐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1회차라고 생각하고 파트 9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다음 시간에 다음 파트 좀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나 이런 것들은 카톡으로 남겨드릴게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 Young soup.